뜬금없이 한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습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외교적으로 위험한 말을 쏟아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푸틴의 발언을 반박하며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백민경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북핵 관련 질문에 한국 쪽으로 화살을 돌린 겁니다. А как б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тнеслась к тому, что мы начали возобновили б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이례적인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냈습니다.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푸틴이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전 차단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에게 일정 정도의 경고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협조를 얻어내고 싶으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폴란드 등 전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산 무기가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달 초 일부 외신도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거라고 보도했지만 군 당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오늘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푸틴이 관계 파탄이란 표현까지 쓰자 우리 기업들도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원료인 나프타부터 대게, 명태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이 큰 제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품목은 2천여 가지. 이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20%를 넘는 품목은 118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한 관계 파탄이 현실화하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이런 품목의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건 나프타 공급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는 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지난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액은 43억 8천만 달러로 우리 돈 6조 원 규모입니다. 전체 나프타 수입의 23%가 러시아산으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다른 원자재와 비교해도 수입액이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라면, 과자 포장지부터 플라스틱 용기, 고무장갑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플라스틱, 비닐, 고무 제품을 만드는데 나프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나프타가 안 쓰인 물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파장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체 공급원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서민경제라든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겨울철 대목은 맞은 수산업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개 킹크랩 전부 다. 그러니까 러시아 거 아니면은 양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대개나 킹크랩은 100%. 대구와 명태도 90% 이상이 러시아산이어서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